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컨투어 드로잉 연습에 필요한 간단한 준비물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그림을 그릴 종이로 A4 용지 크기의 스케치북을 준비해 주세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면 편하고 유용한 점이 많거든요. 발전돼 가는 그림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크기는 A4 크기가 적당해요. 연습할 때 너무 작게 그려도 좋지 않고 크게 그리면 연습 자체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A4 크기가 딱 적당하고요. 스케치북은 화구를 파는 문구점이나 화방 아니면 대형 서점에서 구입하세요. 화방이 아닌 곳에서 스케치북을 구입하면 종이가 너무 얇거나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기 두 종류의 스케치북이 있어요. 차이는 스프링인데 스프링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림 그릴 때 스프링이 손에 닿으면 불편하고 끊김이 생길 때도 많거든요. 여기 이 스케치북을 펼치면 이렇게 중간 부분에도 끊김이 없이 이어지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스케치북을 추천드리고요. 검은색에 딱딱한 하드커버로 돼 있어요. 이걸 구입하시면 되고 가격은 브랜드 마다 다양한데 종이질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해요. 아주 좋은 종이를 구입할 필요는 없고 입문하는 분들 연습용으로 적당한 가격을 고르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검은 스케치북은 만원 안팎이면 구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제 강좌에서 쓰인 드로잉 도구를 설명드릴게요. 크게 연필과 펜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연필은 가장 기초적인 드로잉 도구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 반드시 써야 하니 꼭 준비해 주시고요. 연필은 드로잉을 배울 때큰 제약이나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쓸수 있어요. 지금 색연필도 연필이란 범주에 넣어서 분류를 했는데 색연필은 연필과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색이 있다는 게큰 차이점이고 그릴 때 느껴지는 감각이 조금 달라요. 연필은 사각사각 부드럽게 그려진 반면에 색연필은 좀 뻑뻑한 감이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위해 연필만 쓰면 쓰임이 한정적이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림도 지루해질 수 있고 내가 그리면서 지루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펜도 같이 써줬어요. 연필로 할 때보다 펜으로 할때 드로잉이 더잘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펜도 같이 써주세요. 연습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연필로 하시면 되고 좀 재미있게 하고 싶다면 펜으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시청 후 연습할 때 참고하셔서 그림을 그리면 될것 같아요. 강의에서 제가 드로잉 도구를 다양하게 많이 써보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강좌에서 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붓펜이라든지 아니면 볼펜 같은 것도 같이 써주시면 좋아요. 강좌에서는 4B 연필과 6B 연필을 썼어요. 4B 연필은 기초적으로 여러 드로잉에 많이 사용되죠. 연필 선을 좀 진하게 그리기 위해서 강좌에서 저는 6B도 썼어요. 드로잉에서 선이 또렷하게 진하면 농도가 주는 효과가 강해져서 그림이 더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선이 연하면 표현될 수 있는 농도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HB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두 연필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연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필심이 연필깎이로 깎은 게 아니라 제가 손으로 깎아서 심이 약간 길고 약간 뭉툭한 끝을 지니고 있거든요. 연필깎이로 깎으셔도 이렇게 끝이 뭉툭하기만 하면 괜찮아요. 컨투어 드로잉 할때 이것처럼 연필심이 약간 울퉁불퉁하면 더 좋아요. 선이 다양하게 표현되거든요. 가능한 손으로 깎으시고 연필끝은 너무 뾰족하지 않게 준비해 주세요. 선이 너무 얇기만 하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또 하고 분명한 선을 그릴 거예요. 또 이렇게 두꺼워야 다양한 굵기를 표현해낼 수 있어요. 4B 연필과 6B 연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화방에서 구입하신다면 브랜드는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이두 연필을 썼는데 반드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펜은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만드는 회사도 많고요. 강좌에서는 펜촉이 있는 유성펜과 수성펜을 썼어요. 굵기로 분리하자면 초록색부터 가장 얇고요. 중간이고 가장 두껍고요. 이건 수성펜이에요. 몇 밀리라고 써있지 아는데 아주 얇아서 펜촉이 0.1mm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유성펜이에요. 이것도 몇 mm라고 써있진 않은데 초록색 펜보다 조금 두꺼워서 0.5mm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주황색 네임펜이에요. 네임펜이 마커보다 펜촉이 굵지 않아서 드로잉할 때잘쓸수 있어요. 너무 두꺼운 건 선의 디테일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임펜은 사인펜보다 펜촉이 조금 두껍고 튼튼하고 마커보다 얇아서 드로잉하기 좋은 도구예요. 이런 펜들은 천천히 그리면 선이 굵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빨리 그리면 선이 얇아지고요. 이렇게 연습에 필요한 도구를 소개해 드렸어요. 강좌에서 자나 지우개는 쓰지 않으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는 정말 쓰면 안 되는데 지우개는 사실 괜찮아요. 그리다가 실패해도 끝까지 완성시키는 게 연습의 일부라서 지우개를 가급적 쓰지 않은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건 정말 너무 망쳤다 싶은 순간이 있으면 스케치북 다음 장이나 종이 옆에 다시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다가 중단한 부분은 나중에 그릴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수 있거든요.